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현 상황과 야기되는 문제는? 네, 얼마 전에 이제 또 12일부터 2주간 설비 시운전에 좀 들어간다고 도쿄 전력 측에서 밝혔는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도 좀 반응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논란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 일본에서 뭐 쓰나미라던가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후쿠시마에 원전이 폭발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때 발생했던 오염물이 지금 한80% 이상이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오염된 물들이 지금 지하의 창고에다가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이 저장 창고가 지금 굉장히 포화된 상태고요. 이거를 지금 처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려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 오염수의 방출이 일본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죠. 보면 국제적인 문제로 재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년간 이런 이유들이 좀 이슈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전 오염수에는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 물질로는 세슘이라는 물질도 있고 또 요오드라는 것도 있고 스트론튬도 있고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아무래도 인체에 흡수에 됐을 때뭐 기형아 출산이라던가 난임이라던가 불임이라던가 암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마 인터넷상에서 많이 사진들을 접하셨을 것 같아요. 방사능에 오염된 뭐 수박이라던가 오이라던가 또 생선이라던가 굉장히 우리가 좀 무서울 만한 사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생태계에도 커다란 문제를 끼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루머도 있고요. 그 외에도 섞여서 또 팩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013년에 같은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방출과 관련한 이런 사건들로 이미 국제사회가 한 차례 긴장한 바가 있었죠. 네, 2013년 8월에도 이미 이제 후쿠시마 그 지하수에 저장되어 있던 네. 것들이 방출이 되면서 바다로 좀 유출이 됐었는데요. 2011년에 원전 사고 당시에 이제 쓰나미라던가 지진으로부터 이 원자로가 손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냉각수가 누출하면서 2013년에 약간의 이런 방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뿐만이 아니라 이 발전소의 안전성을 좀 향상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또이 오염수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게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문제니까요. 사실상 당사자국인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행동을 하거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것 같은데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오염수들이 국제적으로 너무나도 커다란 이슈가 되고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 대한 약간 이미지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깎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떤 노력이냐면 오염수의 좀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 주변에다가 뚝을 쌓는다라던가 아니면 좀 지하수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요. 또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염수 유출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좀 주민들로부터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피를 시키는 이런 방안들도 있었고요. 또 식수나 농작물에 대해서 꾸준히 안전성 검사를 하면서 이 오염수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정부 측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정화를 해서 방류가 돼서 정말 깨끗한 물이 방출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정말로 잘 정화가 됐는지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방류하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화를 해서 방류하는 방법이 오염수를 정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방법일까요? 저도 이제 이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방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두 가지는 지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석유 비축 기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10만 톤급의 이제 대형 탱크를 지어가지고 원래 이제 석유 보관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석유를 보관하고 있지만 이 오염수를 10만 톤급의 탱크에다가 보관을 하는 방법. 그래서 오염수를 버리지 않고 이 탱크에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조금 더 보관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염수를 시멘트라던가 모래들과 섞어가지고 고체 형태로
그대로 보관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관을 하면 어떤 점이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방사능의 오염도가 점점점 낮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지금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죠?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보관을 한다면,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더 보관을 한다면 이 방사성 물질이 반감기 때문에 점점점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대안으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 측에 대해서, 일본 측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보관을 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 한 국민들은 그럼 본인의 땅을 줄 테니까 거기에다라도 탱크를 지어가지고 좀 보관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네. 얘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오염수를 떠나보낼 그렇겠죠. 수 있는 쉬운 방법이고 값싼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용 문제까지도 같이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일본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방류일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정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 정화 과정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화를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걸 통해서 오염수를 계속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핵종 제거 설비는 알프스 설비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오염수에 녹아 있는 핵들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설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오염수는 일단은 이 알프스 설비를 거쳐가지고 한 1,000개가 넘는 오염수 저장 탱크에 저장이 되거든요. 네. 이 저장 탱크에 있는 오염수 중에서 배출 기준에 만족이 되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이 이송 펌프를 통해 가지고 측정 확인을 할 수 있는 K4 탱크로 이제 또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오염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시 알프스 설비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정화하는 작용을 계속해서 거치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계속 정화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 이 기준을 충족한 그 K4 탱크에 들어있는 최종적인 그 오염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방출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도 이제 또 남아있는 삼중수소 같은 핵들 그 물질들이 있어요. 네. 이 농도를 좀 희석시키고 또 방출했을 때 바닷물이랑 좀 잘 섞일 수 있도록 희석 설비 과정을 또 한번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오염수가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알프스 설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다양한 핵종들을 희석하고 좀 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오염수에 포함된 물질 중에서 트리튬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이 물질을 제거하는 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어요. 네. 트리튬도 역시나 좀 몸에 인체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우리 정부의 이제 시찰단이 일본에 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찰단이 이 알프스 설비랑 K4 탱크에 대해서 지금 시찰 점검 대상으로 꼽았고요. 아직 그 시찰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정화 과정이 꼼꼼하게는 이루어지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이제 원전이나 오염수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이 최근에 관련된 모니터링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이제 알프스 설비를 통해서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어느 정도가 남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이 오염수 시료를 국제 원자력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라던가 프랑스, 스위스 등으로 좀 보내가지고 각국이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7개의 주요 핵종들의 기준치가 넘지 않았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요. 또 추가적인 방사성 물질도 우리가 다시 발견을 하지 않았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물론 삼중수소, 아까 말씀드렸던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일본의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보다 100배가 넘는 좀 높은 농도의 삼중수소가 발견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있지만요. 네. 이제 일본은 이렇게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지만 바닷물을 그러면 100배를 좀 섞어가지고 이 삼중수소의 농도를 희석시키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원자력기구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진짜 안심해도 되는지 뭐 희석을 했다고 해도 이게 우리 몸에 쌓였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우려되는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시찰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이번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방류에 대해서 훨씬 더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미 이제 8년 전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제 권고한 바가 네네. 있다는 그런 보고서 내용들이 있는데 시찰의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이제 2015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를 보관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누출에 대한 추가적인 사고가 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류를 하는 옵션을 고려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이제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2021년에 오염수 방류를 결정을 했는데 지금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미 2021년보다 훨씬 더 이전인 2015년에 오염수에 대한 방류를 권고하고 있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정부라든가 이 오염수 반대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미 방류에 대해서 결정을 한 이 답안을 가지고 이 검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검증이 과연 좀 객관성이 포함이 된 것인지 네. 정말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좀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검증을 국제원자력기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결정이 되고 이제 계속 된다면 우리 어민들은 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오염수가 진짜로 깨끗한지 아닌지 논란을 떠나서 이건 사람들의 심리가 네.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무래도 수산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걱정되시지 않을까요? 네, 지금 수산업계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염수가 방류됐다라고 결정이 되자마자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는 기분이다라고까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원래는 일본 화력차 물량이 3일이면 다 이제 소진이 됐는데 지금은 2주가 돼도 처리가 되지 물량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도 좀 배를 팔고 인력을 감축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011년에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도 굉장히 수산업계가 커다란 타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또 이런 문제까지 코로나에 지나서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본력이 있는 수산업계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절반 이상이 폐업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 현장에서도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소비도 함께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곧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해수욕장 근처의 횟집은 아무래도 한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 이후에 잠깐 최근에 사람이 많아지는가 싶더니 이런 불안감 때문에 다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기 이전에 깨끗한 물량을 사재기 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수산물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던 네. 것 같은데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인산가라는 종목이 네. 굉장히 좀 떠올랐어요.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재미있게 또 인터넷에서는 주식을 하려면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이 있나요? 네, 음식의 재료 중에서 정말 소금이 빠지면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로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오염수가 방류가 임박이 되면서 천일염 대란도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천일염 관련주인 뭐 인산가라던가 사조오양, 네. 신소홀딩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전라남도 신안군이 천일염의 이제 주요 원산지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깨끗한 소금을 좀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소금 주문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사실 이번 오염수 방류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안군에서 뭐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합쳤을 때도 하루 주문량이 10개도 안 됐었거든요. 네. 네.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루에 500개 정도의 물량이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문이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네. 소금 가격도 기존에 20kg 기준으로 2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원까지 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안과 같은 원산지뿐만이 네. 아니라 마트에서도 소금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마트에서도 소금 포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소금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소금뿐만이 아니라 소금에 뿌려져 있는 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지금 사재기 하려는 현상이 그렇군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지금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지금 소금 사재기 현상이 무조건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때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사재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고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비가 네. 최근에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원전을 지금 운영하는 그 인구들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네. 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염전 면적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찌 되었던지 간에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이 불안한 심리 때문에 사실 500원짜리 마스크가 뭐 만 원 이상까지 가격이 그랬어요. 오르기도 네. 했었던 것처럼 이런 불안 심리는 또 터무니없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살짝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이제 방출이 결정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도 하도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슈와 정확한 팩트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연관관계 함께 따져봤습니다.